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작은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아시나요? 유튜버를 다른 말로 크리에이터라고 부른다는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줄 아는 것이라곤 때려 부수는 것밖에 없는, 어쩌면 디스트로이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 내가,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어울리는 채널인가? 그것은 제 채널의 존재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깊은 생각에 잠겼고 한 가지 결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먹방 유튜버가 음식을 소비하며 만드는 영상이 그렇듯 언박싱 유튜버에게 있어 제품의 소비라는 건 새로운 창작물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어쩌면 파괴라는 건 새로운 창조의 밑거름이 되는 아름다운 행위가 아닐까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충전기, 애플 35W 듀얼 포트 어댑터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충전기는 애플에서 맥북 충전과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맥북 에어 구매 시 추가 옵션으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지금까지 리뷰했던 멀티포트 충전기들과는 다르게 각 포트에서 최고 출력이 가능한데, 이전에 슈피겐을 리뷰하면서 잠깐 소개했지만 각 포트별로 출력 시스템이 따로 구성되어 35W가 고정적으로 출력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리뷰를 준비하면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애플이 만들었으니까 지금까지 리뷰했던 멀티포트 충전기들에서 보이던 한계점들이 해결되어 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가지며 제품을 살펴보려고 해요. 디자인은 애플 충전기답게 140W 충전기에 축소판 같이 생겼는데요. 사과 그림 하나쯤은 넣어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없으니까 밋밋해서 그런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게는 약 129g으로 출력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던 아테뮤 65W 충전기와 거의 비슷한 무게를 보이고, 크기도 접지 부분을 제외한다면 거의 동일했습니다. 지라갈륨 충전기가 작은 이유도 있겠지만, 애플 충전기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열어보면 자세히 알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간단하게 스펙부터 확인해 보면, 모든 포트에서 PD 출력 방식으로 출력 대비 10에서 15% 높은 수치에서 과전류 차단 센서가 작동되었고, 특이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두 포트를 모두 사용할 때 전원이 분배되는 조건이 기존 충전기들처럼 단순하게 지정된 출력으로 고정되는 게 아닌 전압과 출력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는 상당히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사용하실 분은 없겠지만, 삼성의 PPS 충전 방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에서는 15W급 일반 고속 충전으로 지원되고, 애플 충전기답게 두 포트를 연결하고 해제할 때 종종 확인되던 충전 끊어짐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괜찮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력 분배 방식을 다양한 조건으로 알아봤을 때 상당히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포트의 위치는 크게 상관없고, 충전하는 기기를 인식하면서 그에 맞게 전원을 분배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5V 전압으로 저전력으로 충전되는 애플 악세사리를 충전할 때 기존 충전 속도 대비 약 20% 감소된 전력으로 맥북에 전원이 공급되고, 9V 이상의 전원을 공급하는 기기와 연결하면 50% 감소된 상태로 각 포트에 절반씩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애플 제품이 아닌 다른 기기와 함께 충전할 때는 전압과 출력에 관계없이 50% 감소된 상태로 유지하는 걸 보니, 애플 제품에 한해서 출력을 세부적으로 조절하고 한 포트라도 다른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반씩 나누어 출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라이트닝 케이블은 C타입 케이블과 다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 5V의 대기 전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모든 멀티포트 충전기들이 이 대기 전력을 전원 공급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 최대 출력이 사용이 불가능했는데, 애플이 이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 뒀는가 확인해 보니 별 다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듀얼 포트에 라이트닝 케이블이 상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35W 출력은 사용 불가능하고, 최대 27W 출력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라이트닝 케이블뿐만 아니라 애플워치 충전기도 동일한 대기 전력이 발생하게 되어 최대 출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지더라고요. 어쩌면 30W 기본 충전기에서 35W로 높이면서 듀얼 포트로 출시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이트닝 케이블 사용을 고집하는 애플에서 만든 충전기가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건좀 아쉽다는 느낌이 드네요.
사실상 C타입 포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에어팟이나 애플워치를 함께 충전할 용도로 구매하는 사용자들에게는 30W 충전기가 아니라 30W 충전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 다른 기기를 충전할 때 17W로 맥북을 충전하라는 건 맥북 에어는 이 정도 전력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애플의 자신감인지, 아니면 서서히 문제점을 개선하며 조금씩 출력 스펙을 높여가겠다는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이 충전기를 정상적인 출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트닝 포트가 사라져야 한다는 건 잘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존 멀티포트 충전기들처럼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닌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애플 생태계 안에서 최소한의 스펙으로 최대 효율을 만들어내려는 애플의 변태적인 설계를 보며 상식의 틀을 깨야 혁신이 완성된다는 애플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너무 복잡했던 걸까요? 1번 포트에서 아이폰을 충전시키고 2번 포트에서 애플워치를 연결하는 상황에서 전력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아보던 와중 복잡한 계산식에 지친 아이폰에서 뇌정지가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농땡이 부리는 현상을 몇몇 충전기에서 확인했었지만 애플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봤지만 애플워치는 정상적으로 충전되는 데 비해 아이폰은 전혀 충전이 되지 않고 있었고, 이런 현상은 전원 연결을 반복했을 때 그렇게 낮지 않은 확률로 발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맥북에서는 그런 현상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걸 보면 아이폰에서만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맥북 충전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이유를 알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마치고 충전기를 만져보니 온도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퍼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각 부위별로 온도계를 위치시켜주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더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온도계는 외부 와이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덮어준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최대 출력인 35W로 1시간 동안 가동해보니 크기 대비 출력이 낮아서 그런지 상당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열 방지 기능을 확인해보기 위해 열 배출을 막아주고 테스트해봤지만 열 배출을 막는 게 부족했는지 3시간이 지나도 80도, 더 이상 확인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테스트를 중단했습니다. 어쩌면 크기 대비 출력이 낮았던 이유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가 생길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겠다는 애플의 의지가 아니었을까요? 출력을 생각한다면 72,000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구매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제품을 열어보면 원가 절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또 이상하게 가격에 납득이 가게 되어버리는 게 애플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 애플 충전기를 몽키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망했습니다. 너무 기대했던 걸까요? 애플이라면 당연히 멀쩡할 거라 기대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떤 이유로 사망한 건지 열어보면 뭔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애플 제품은 지금까지 다양한 제품을 열어봤지만 분해하는 사람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고, 다 열어보면 잔류전원은 제로에 가깝게 방전, 내부는 지금까지 열어본 제품들 중에 가장 어렵고 최상의 안전대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자기객관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전자기기 마감 변태 1티어 애플 기기를 내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벽 느낀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리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애플과 삼성 제품은 언박싱 유튜버에게 있어 최고의 교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마감 변태이자 원가 절감이란 건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상식을 벗어나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브랜드라면, 삼성은 반도체 변태이자 원가 절감의 규제, 대신 상식적인 가격으로 승부하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죠. 애플 가품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반면 삼성 가품은 구분이 힘들었던 이유도 그 때문일까요? 플라스틱 부분에는 절연 기능이 있으면서 열 전달이 잘 되는 그라파이트 필름이 붙어 있는데, 써멀패드와 실리콘과 같이 열 배출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이지만, 써멀패드가 열을 흡수하는 느낌이었다면 이 필름은 열을 분산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했던 다른 충전기들에서 써멀 실리콘과 패드를 사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얇은 필름을 사용하면서 열 배출을 효과적으로 만들다 보니 크기를 최대한 줄이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플라스틱 충격을 상쇄하는 층 없이 케이스와 완전히 밀착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격 보호의 중요한 내부 디테일한 부분에는 여러 가지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충격에 사망하게 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반드시 몽키로 때려야 할 일이 생긴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회로 내부에 접지선이 설계되어 있어 접지가 되는 어댑터로 교체하면 접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에서 접지 어댑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있으면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원이 분배되는 회로를 보면 애플 충전기답게 굉장히 복잡한 구성에 변태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원가 절감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각 포트가 동일한 조건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데칼코마니 형태로 제작되어 있지만 출력을 제어하는 칩이 따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뇌를 담당하는 메인 칩과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아이폰 전원 공급 중 뇌정지가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는 계속 보고 있으면 저도 뇌정지가 올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애플 30W 듀얼포트 충전기는 주변 기기가 모두 애플 제품인 분들이 사용하기 적합할 것 같고 품질 자체적으로만 보자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아무리 전력 소비량이 낮은 맥북 에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충전기가 30W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출력이 45W 정도로 더 높았으면 활용성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 애플 인증 제품, 인증 케이블과 함께 사용해야 최적의 조건으로 출력이 가능하지만 최적의 출력 조건이라는 부분에서도 애플이기 때문에 아쉬웠던 부분과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고 라이트닝 케이블과 애플워치 충전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애플 인증 제품에 한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